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아 이거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에이.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어?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뭐?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야,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아니라 네가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영향은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걸 좀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까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아!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 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는. 그러네.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렸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아,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실고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이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기자님들 싫습니다. 안 봐요. 싫습니다. 안 봐. 싫습니다. 안 봐. 안 봐. 꼭. 에이. 안 해. 안 본다니까 왜 보여줘. 기자님들이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요. 추천을 하지 마. 추천을 하지 마.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싫어요. 그냥. 아이 진짜. 아이. 왜? 기자님들 오늘 밤 악몽을 꾸실지도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사진을 절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근데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됩니다. 201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 외곽의 한 집으로 이사 온 팀의 가족. 우연히 삼베에 꽁꽁 묶인 이 조각상을 발견해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날 밤부터 팀의 어린 아들은 조각상이 침대에 들어와 습격하는 악몽을 매일같이 꾸기 시작. 뿐만 아니라 팀 역시 아내를 살해하는 악몽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전자제품과 수도꼭지가 멋대로 켜지거나 이상한 그림자들이 집안을 뒤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발생. 아이고. 그래서 팀은 미국에서 초자연 박물관을 운영하는 큐레이터 그렉과 다나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석상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렉과 다나가 석상을 싣고 이동하던 중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 하지만 정비소에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상을 박물관에 전시한 뒤엔 꿈에서 내가 상자에 강아지를 버렸는데 그 상자에 석상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악몽에 시달렸다며 호소. 그리고 석상을 본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착각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가 뭔지가 궁금한 게 석상에 어떤 저주가 걸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렉과 다나는 수소문 끝에 석상을 아프리카 부두교의 것으로 추정. 부두교 사제를 찾아갔었는데요. 부두교 사제에 따르면 동상은 과거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이던 것으로 왜 다락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베자루를 푸는 행위가 동상의 안식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는데요. 아, 애들 그렇게 저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정화해야 돼. 너무 순이지. 우리도 상주의. 지금 너무 봤어. 나 지금 거의 몇 분째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 아,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줘. 네, 우리 어떻게 정화해야 돼요?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는 저주받은 석상. 뭐라고요? 석상은 어쩌다 그 다락방에 흘러간 걸까요? 석상은 정말 안식을 방해받아 지금도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클로징해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내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간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터는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터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터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가 하면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메타가 있었습니다.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종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악마나 뭐 이런 거. 이 인형을 본 신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에 무려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공연장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 이 공연장에서 일한 공연감독 폴 홀트는요. 객석 의자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삐그덕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역시 의문의 발자국 소리, 휘파람 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하얀 형체까지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공연장의 기묘한 이야기들이 퍼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고스트헌터 부부, 션 레이놀즈와 레베카 팔머는요. 직접 초자연적인 현상을 촬영하기 위해 심령 측정 장비 등을 갖춘 뒤 촬영팀과 함께 공연장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대기실에서 촬영을 시작한 이들. 그런데 말입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공포에 질린 듯 인형을 꽉 끌어안으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아내 레베카. 왜 맘이야 왜? 아니 지금 애 목소리 내는 거 아니야? 엄마 찾잖아요 지금. 그리고 곧이어 심령 측정 장비에서 기계음까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거는 확실히 원래 그 레베카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다르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소녀 귀신에 빙의한 듯한 아내가 걱정된 남편 션은요. 아내 레베카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바로 그 순간. 뭐야? 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뒤로 내팽개쳐진 남편 션. 이후에 그는 당시 강한 정전기가 자신의 몸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몇 분 뒤 소녀 귀신이 빙의됐던 레베카는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더니 다시 원래대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후에 전문 고스트헌터들이 겪은 기묘한 일은 널리 소문이 퍼졌고요. 오피라의 유령이 여기 있었는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반응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공연장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기묘한 현상.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관광 휴양지 플래그스태프. 이곳에는요. 1927년에 오픈해 무려 93년간 관광객들을 맞이한 몬테비스피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됐으면 그 지역에서도 뭐 명소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죠,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305에 묵었는데 삐그덕 소리에 밤새 못 자.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음. 아,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오싹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기 호텔... 저럴 게 있어, 진짜. 호텔도 난 그래 신축만 좋아하잖아. 뭔 후기가 저래요? 뭐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몬테비스피 호텔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유령이 묵는 호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 묵는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호텔의 대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305호. 이곳에서는요, 창가에 앤티크한 흔들 의자가 놓여있는데요. 흔들 의자 싫어. 새벽에 삐그덕 소리에 깼더니 할머니가 의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머리가 쭈뼛거려. 늦은 밤 흔들 의자가 홀로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은 한 노파를 봤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자, 소문에 의하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할머니가 305호에서 묵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께서 늘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안타깝다 이건. 무섭다기보다는 예. 조금 애처로워. 슬픈 얘기죠. 예. 예. 자 그리고 306호의 묵은 남성 투숙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니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투숙객들이 이런 일을 겪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호텔 근처 유흥가에서 일하던 두 여성이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을 비관해 이 306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그 뒤 특히 남성 투숙객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스트 헌터들이 귀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 무서운 거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몬테비스비 호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네. 못 들어왔어요. 눈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네?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아, 저기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탈출구.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네.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저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미국 샌디에고에 약 160년 된 고택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웨일리 하우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 대신 유령이 살고 있다는데요. 방 안에 자욱하게 낀 안개. 밤마다 들려오는 구두 소리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가득해 미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심한 시각 이 집을 찾은 한 남자. 약간 그런 사람인가? 엑소시스트. 주술. 이 남자의 정체는 미국 최고의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입니다. 자 우선 그가 초자연 현상 수사관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을 본 이후 어느 날부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거나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의 터치감을 느끼는 등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계속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레더는 그래, 피하지 말자. 대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갑자기 자신에게 온 영적인 능력과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장장 14년 동안 초자연 현상 수사관으로서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2019년 초자연 현상 수사관 슈레더는 평소 존경하던 초자연 현상의 대가 고 한스 홀저 박사의 미완성 사건들, 일명 홀저 파일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심령술사, 장비 기술자 등과 함께 어벤져스 군단을 꾸려 한 프로그램을 통해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했는데요. 이 슈레더 일행은 웨일리 하우스에 도착한 뒤 무언가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깨름칙한 기운을 느꼈고요. 그 뒤 이 슈레더 팀은 귀신 양키짐의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서요. 센서로 빛과 온도 등을 감지해 보이지 않는 움직임까지 캐치하는 특수 광 센서 카메라 엑스캠 SLS를 작동시켰고요. 이어서 귀신의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심령 측정 장비 EVP도 동원했는데요. 이 슈레더 팀은 이 EVP를 통해 귀신 양키짐의 목소리를 감지해냈고요. 콘택트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키짐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를 해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보이지 않는 귀신 양키짐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 걷어차인 것처럼 갑자기 쓰러진 슈레더. 뭐야? 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넘어졌잖아요. Are you okay? Yeah, my back just hit. 사람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정말 일촉즉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귀신의 공격 때문에 고스트 헌팅은 순간순간이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혼을 풀기 위한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애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아,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척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무엇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예,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르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고속도로 위에 아,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아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스트리트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아니,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푸케코해.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한 숙소에 머물던 건설 노동자 A씨는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뒤에 그 여자 누구야? 여자라니? 무슨 소리야? 여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남편 옆에 있는 의문의 여성을 발견한 아내는 그를 의심하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외국 나가서 그렇죠. 영상통화했는데 당장 이게 누군가 보이면 화낼만 하죠? 아하. 네. 그러게. 사실은 말입니다. A씨는 이 집에서 동료 직원뿐 아니라 3명의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3명의 여성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이 집에 살고 있는 A씨와 동료들에 따르면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이 스스로 꺼졌다 켜졌다 반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귀신은 뭐 실제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아, 제가 그래요? 저희 냉정하게 공대 출신이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허. 그 아내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내연녀가 실수로 이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그래서 동료들하고 짜고 귀신이 나오는 집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에서 유령을 본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고 거봐. 왜요? 전 집주인이었던 킴 틸리아드 역시 25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형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킴 틸리아드의 한 자녀가 미스터리한 형체를 보고 경기를 일으킨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주인이라고 하면 네네.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그럼 판 거예요? 그러나 전주인이 이 집에 거주할 당시에는 구마의식을 한 뒤 수십 년 동안 더 이상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사 가고 새로운 주인이 오니 또다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과연 뉴질랜드 푸켓코 해의 집에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의 정체,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1월 멕시코 한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러죠? 잘 봐봐. 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응? 지금 움직였죠?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오른쪽 머리가 올라가서 인형. 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눈이 안 보이나 봐. 이게 공포야. 우리 진정한 공포는 한 기자님.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이 한쪽에 놓여있던 다른 인형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아빠, 방에 있었는데 누가 자꾸 절 괴롭혀요. 집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괴롭혔던 거야? 딸의 말을 듣고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가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건 인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이 영상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헐. 뭔데? 보여야 될 텐데. 뭐야, 종이 뭐야? 깜짝이야. 와, 도망가. 애기 도망가죠. 너무 놀랐다. 오! 테이블 움직이죠. 내가 봤던 폴터가이스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공대생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유령을 믿기로 했습니다. 죽대가 이렇게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달리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종이가 파라락 떨리잖아.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붙은 채로 파라락 떨리는 것도 웃긴데 날아가고 한참 있다가 또 탁자도 움직이고 이게 아니 혹시 전화를 뭐 지진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저 영상이 촬영된 날 해당 지역에 지진이나 태풍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유령 하는구나 아주 맹신을 하기 시작했어 소녀의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들 과연 이 현상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2019년 미국, 피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실은 누군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더구나. 매일 밤 잠을 자던 중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피터. 심지어 그는 누군가가 침대 한쪽에 걸터앉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이건 가위 눌린 거지. 도둑 아니야? 가위.
거죠. 나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가만히 앉았다. 딱 걸린 거야.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밤마다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터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다음 날 그는 CCTV에 찍힌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자, 지금 보여요? 뭔데? 저 모서리에? 왜? 자, 사람은 저 위쪽에 머리를 하고 누워있거든요? 네. 발이잖아. 뭐 올라가잖아. 발 아니야? 발로 물장구 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튀어나가네, 이렇게. 이불을 걷어찼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피터의 머리 쪽에서부터 이불이 들썩이더니 의문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어디 형체가 나타나? 사람처럼 머리를 한 형체가 쑥 옆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다리를 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이게 비율이 안 맞는다. 그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카메라에는 이 장면만 포착이 된 겁니다. 유령이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보이는 거지. 일반 자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내 옆에 있으면 되게 무섭겠다, 그것도.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고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어 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민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어우 저건 조금
소리가 나요.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CCTV. 네. CCTV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콩 닫히면 혼자 아깝죠. 오, 뭐 열어보. 오,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오, 두 명.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왜 지금 돌아갔어? 돌아갔어. 오오오 쎄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텔레비전 볼 때 셋톱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네.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꺼지는 거예요. 꺼졌다가 켜지고 네. 꺼졌다가 켜지고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꺼지길래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를 해서 이제 AS 기사를 불렀죠. 불렀는데 이유는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바꿔주고 가셨는데도 꺼지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공포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하필 공포영화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섭다.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 귀신은 없죠. 그러면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데 제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전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작가님은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시고? 아니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네. 주로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77년 8월 30일 사남매 싱글맘 베기 호지슨은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엠필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유독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했고 이사 당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둘째 딸 자넷의 비명소리에 방으로 달려간 베기. 공포에 질린 자넷은 자신의 침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이번에는 자넷과 동생이 동시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서랍장이 갑자기 방문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 베기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서랍을 원래 위치로 밀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알 수 없는 노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베기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고 집에 온 경찰관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한 광경. 갑자기 물건들이 움직인다. 심지어 자넷의 몸도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자넷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I'm invisible. You're invisible? Why are you invisible? Because I'm a G-H-O-S-T. There is before I died, I did. I went blind.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빌 홉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빌은 베기의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남자였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빌은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오랫동안 쓸쓸히 방치되면서 집 또한 쌍값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뒤로도 약 2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네.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일곱 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어,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사탄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어, 슬슬 움직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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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천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 거야 똑같이. 오, 또 흔들린다. 진짜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 미국. 그 타코마라는 협곡에 걸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다리가 점점 이 진동이 커지다가 결국 다리가 무너져 내린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만으로요?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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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고요? 어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붕괴하는 거.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때 바람이 굉장히 셌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게 정확히 만약에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아까 우리 크리스탈 와인찬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딱 하나의 진동수로 정해져 있다면 네. 사실 아주 강한 바람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바람이 사실 어떤 주기적으로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불어도 이 다리에 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플러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러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 진동수랑 맞아지면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진동이 커지는 거죠. 너무 무섭다 근데.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는 고유 진동수가 하나로 안 떨어지게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겠다. 설계를 할 때 많이 고려를 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그렇죠.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아까 유리잔 깬 걸로는 야, 지금 다리 영상은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 보고 나니까 유리잔은 그냥 애교였네요. 그러니까 귀여운 수준이에요. 공명이 무섭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군대에 다리 건널 때 발 맞추지 말고 건너라는 말. 1870년대에 영국에 네. 맨체스터에 있는 브로튼 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생기게 된 원조가 된 사건이에요. 뭐예요? 군인들이 한 대대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발을 맞춰서 걸어간 거죠. 근데 다리가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왜 사람들 재미난 현상이 나면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안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더 발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러다가 저런 공명 현상이 똑같은 일정한 진동수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너졌어요. 이 다리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저 간판이 런던의 알버트 다리에 있는 경고판이에요. 보시면은 이 다리를 건널 때 모든 군인들은 발을 맞추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까지. 경고까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공명이라는 면에서는 네. 그 와인잔 깬 실험에서 여기서 스피커로 틀어주는 소리가 갖고 있는 진동수가 지금 여기서 군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다리의 움직임에 자기의 발자국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럼 거기에 배가 되는구나. 이걸 되먹이는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다리가 움직이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거기에 또 발을 맞추고 점점 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신기하다. 이게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나오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난리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네.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끌어다와가지고. 뭐.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밝혀지는 거죠.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실험을 통해서 덕분에 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음산한데 뭔가 그림이 그림도 뭐야? 뭐가 지나간 누가 뛰어갔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 그러니까 뭐야? 저 뭐야? 왜 김이 나? 저 영상도 좀 유명한 영상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림 자체가 무슨 뭐 저주받은 그림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가만히 놓고 봐도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다빈치 노트, 폴터가이스트 현상.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